보호마 박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박소장님 네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요. 네. 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우리 박소장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네 아 저번에 또 안보험 또 우리 제자리함을 일반함으로 받을 수 있는 꿀팁 올려드렸는데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박소장님 특히 보험금을 잘 받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우리 박소장님 떴다 이러면은 막 지린다면서 막 벌벌 떤다면서 이렇게 네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거기까지 소문이 안 났나요? 네.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안 났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소장님 네. 오늘 또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또 좋은 소식을 또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리고자 멀리서 뿅 하고 날라오셨는데 네. 요즘에 네. 우리 또 요즘에 안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험금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소외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실제 사례자분의 사례를 갖고 제가 한번 네. 말씀 드려볼게요. 네. 우리 최근에 따끈따끈한 네. 우리 또 박소장님께서 보험금 받았다 그런 꿀팁에 대해서 좀 썰 좀 풀어주시죠. 네. 네. 그러면 보험왕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안타깝게도 네. 만약이에요? 네, 만약에. 네. 어머님이 네, 저희 어머님이 네, 갑자기 네, 네, 네. 폐선암 진단받았으면 폐선암 네. 어떠시겠어요? 아, 일단은 저희 어머님께서 암이 진단받았으면 정말 마음이 슬프겠죠. 예, 걱정도 되시고 이게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매우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진단 코드가 네. C코드예요. C코드면 일반암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가입할 안보 네. 과연 보상이 될지 안 될지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겠죠. 예, 맞습니다. 네네. 지금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도 네. 이 사례자분의 어머님이 진단을 받으신 거고 의뢰인분은 아. 이제 따님이셨는데 따님이 네네. 사실은 이제 보험사에서 네네. 일을 했던 분이셨어요. 아, 보험 설계사 분이셨어요? 아니요. 아. 보상과에서 아, 보상과. 보상과도 이 파트 여러 파트인데 네네. 지병 파트는 아니었고 네네. 이제 상해 파트이시라서 아, 일단 네네. 본인도 이제 보상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험금을 단순히 청구했다고 하십니다. 네. 청구를 했는데 네네. 우리나라 큰 회사였어요. 사실. 큰 회사요? 네, 큰 네네. 회사. 다 아는 회사였고 굉장히 네네. 큰 회사에 보험 가입을 했고 두 군데 보험 가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먼저 한 군데부터 먼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무슨 뭐 조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제자리함으로만 지급 처리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 세부 내역서 보니까 제자리함인 D01로 해서 진단서를 본인들이 의견서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진단받았으면 그 병원에서 뭐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네. 그 주치의 C코드 진단서를 내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함에서 나와야지 왜 갑자기 그걸 변형해서 제자리함 코드로 나오죠? 아 사실 이제 보험사 네. 입장도 좀 일리는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보험 약관을 한번 보시면요. 네네. 예, 보험 약관 잠깐 띄워보시면요. 네. 보험에는 조직검사 결과지를 기초로 해서 암을 네네. 진단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아, 약관에. 예, 그렇죠. 네. 네네. 사례자분의 조직검사 결과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요. 네네. 아데노카시노마 인시추라고 해서 네네. 인시추라는 게 상피에만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상피 내암이다라고 해서 네네. 보험사에서는 D01로 해서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일반암이 지급한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왔을까요? 그것은 일단 보험은 이렇게 보험금, 안보험금 지급에서는 조직검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증권 한번 받아본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증권도 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고객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면 KCG라는 그 기준표가 계속 바뀌거든요. 아, 일반인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KCG 뭐요? 보험 약관을 보시면 네네. 한국표준질병분류표에 의해서 아~ 정해진 질병으로 인해서 네네.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 소장님 외에는 솔직히 보험업계 일하시는 분이어도 잘 모르거든요. 영업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어머님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니까 네네. KCD가 5차와 7차에 가입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네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8차거든요. 8차. 네, 지금은 네네. 8차입니다. 8차. 약관이 바뀌었겠네요. 2021년도 이후로는. 네, 네, 네. 그래서 이분의 어머님은 5차와 7차에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근데 5차와 7차에는 사실은 이렇게 아드노카시마 인슈추라고 되어 있어도 네네. 일반암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사정서를 썼었고 결론은 이제 일반암으로 다 지급 처리를 받았던 네네. 겁니다. 정말 대박인데요. 초반에는 보험회사가 제자리암으로 일반암에 20%에 600만 원만 준다고 했는데 네. 우리 소장님께서 또 정말 그 보험회사와
제대로 싸워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승소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천만 원 받으신 거예요? 네, 1만원을 받으신 거 같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건 납입면제도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납입면제, 아 그게 중요하죠.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경험상을 봤을 때는 네네. 보험회사에서 그 납입면제의 특약이란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예. 그 금액이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오히려 진단금보다도 납입면제 금액이 더 크신 분도 봤어요. 맞아요. 보험료가 꽤 세잖아요. 종신보험 자체가. 제가 크게 했던 거에는 일반 종신보험이 100만 원짜리였거든요. 100만 원. 네. 월 보험료 100만 원이어서 이분은 진단금은 3천만 원인데 납입면제 금액이 만남들까지 다 납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보험회사가 정말 땡큐죠. 예. 근데 나 그거는 이분이 살아계신 동안 계속해서 보험료가 저축을 해주는 거잖아요. 보험가가. 맞습니다. 약관대출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납입면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종신보험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제자리함을 나왔을 경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물론 박소연님한테 연락처로 주시면 도와드리겠지만, 좀 주의할 점. 저희 몸에서요, 어떤 생체에서 조직을 떼어내잖아요. 네네. 그럼 기본적으로 다 조직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치의사님께서는 그 나와 계신 선생님께서 임상희 교수님들이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진단에 있어서는 조직 검사를 하시는 병리학 교수님들 진단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을 받았을 때는 뭐 우리 용종제거 연말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치기보다는 조직 검사 결과들을 한 번 더 그래도 훑어보는 게 놓치지 않는 보험금이 정당한 보험금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 조직 검사 딱 보고 나서 아무래도 C코드냐 D코드냐 여러 가지 또 해석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 일반화 진단비도 진단비지만 납입면제 된다는 거 이거 매우 유익한 정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박소장님께서 뭐 아무래도 안보험 가입할 때 각 보험사마다 C코드 D코드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안보험은 거의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진단비나 한도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보험 가입할 때? 사실은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보험 상품들을 계속 보면 너무너무너무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뭐 보험사에서는 그 안보험에서도 저희가 봤을 땐 지금까지 봤던 안보험 중에서는 실제로 뭐 유방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안보험이지 않나라는 보험이 나왔는데 그 대표님께서 최근에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그 약관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었거든요. 그런 보험들 그러면 조금 요즘에는 암이라는 게 사실은 돈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고 제가 아시는 분도 유방암 환자분이시거든요. 네. 사실 뼈까지 다 전이가 됐어요. 네네. 사실 그분하고 통화할 때마다 가슴이 약간 졸였었거든요. 네. 아직 5년차는 지금 살아계세요. 네네. 근데 그분은 아직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데요? 그분도 암 진단금 한 6천만 원 받았는데요. 네네. 6천만 원 돈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쉽게 또 치료비 쓰잖아요. 뭐 중입자다, 양성자다, 표적치료다. 네네. 이분도 치료할 때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네네.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에 있어서는 정말 어떠한 보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예후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